네,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제 FW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안 좋은 모습으로 패배를 했고, 또 이렇게 다행히 팀 리퀴드에서 다시 이기면서 자신감을 찾게 돼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좀 많은 걸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팀들이랑 스크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미는 메타가 맞나 아니면 저쪽 메타가 맞나 이런 뭐 복잡한 연습 과정에서 약간 저희가 저희 색깔을 잃은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, 이제 팀 리퀴드전에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 코치님들이 너네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,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,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약간 멋있게 한번 막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팀 리퀴드전에서 조금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된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제 야쏘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또 픽이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나르데 야쏘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희는 이제 나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,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원딜 캐릭들이 하이퍼 캐리 메타인 픽벤이었는데 거기서 야쏘 장막이 조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좀 말린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탑라이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플레이 자체는 정말 팀에 잘 맞는 선수인 것 같고, 그만큼 캐리력도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지금 1등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이플과 카사 선수가 만들어가는 게좀 많았다고 생각하면,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라인들도 많이 기량이 올라왔고, 모든 팀원들이 다 캐리력이 있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대회에 나오게 돼서 되게 기쁘지만, 이제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매일 경기가 있었던 적은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약간 컨디션 배분도 조금 잘안 됐던 것 같고, 물론 저희의 잘못이고, 많은 연습을 과정에 물론 연습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단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쫄게 된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에서 약간 저희들의 실수나 뭐 잘못이 조금 많이 드러났고, 경기적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고치고 이제 좀 발전을 하다 보면은 조별 1위가 뭐 저희 자력으로는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간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킨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했었었고 연습 때 했었었고, 일단 우리가 뭔가 사건을 터트려 보자, 센 걸로 가자, 약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. 네, 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, 할수 있는 거, 공격적인 거, 보성이 센 거, 이런 거다 하자 해서 이제 킨드레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저희의 시그니처 픽을 다 먹긴 했지만, 지금 뭐 어쨌든 팀 리퀴드가 저희를 몰랐을 것도 아니고, 그냥 지금 워낙 이제 진짜 모든 팀이 과도기가 왔는데 그 와중에 저는 FW가 제일 과도기를 잘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픽벤적으로 이제 뭐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이게 좋냐, 어차피 연습할 시간은 다 많이 없거든요. 매일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베스트 안을 찾는 팀이 좀 이기는 것 같은데, 그 중에서 FW가 약간 조금 많이 발견을 한것 같고, 저희도 이제 뭔가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될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뭐 선수들의 실력적인 부분도 많이 저희가 다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, 게임 자체가 지금 먼저 그 메타를 빠르게 찾아가는 팀이 이기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는 FW가 그걸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시원했던 경기가 이제 RNG랑 했을 때, 그리고 오늘 팀 리퀴드랑 했을 때 경기가 조금 저희가 늘 추구하던 LCK에서 하던 그런 패스트한 게임을 좀 많이 했어서 아마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서로 연습을 할수 없는, 많이 할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고, 한다면 다시 이제 뭐 저희가 좋은 메타를 찾아서, 좋은 픽벤을 찾아서, 좋은 챔피언을 찾아서 상대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 같아서 이제 4승 다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싶고요. 좀더 노력하겠습니다. 뭐 이제 일단 호텔에 와서 사실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돌아보진 못했고, 일단 연습실 자체가 일단 여태껏 해외 대회에서 했던 거 중에 조금 조명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네, 눈이 아프더라고요. 네, 여기는 처음 왔는데 항상 이제 뭐 올스타 때도 그랬고 이렇게 LCS 스튜디오를 가보면 이제 곧 한국에서도 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경기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눈길을 이제 주목을 받고 끌었다고 이 하면은 친구가 이제
뭐 플레이가 돋보였다라고 할수 있는 선수는 제가 지금 1등이 아니라서 말은 그렇게 쉽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드아트 선수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밍 선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선수마다 이제 시그니처 픽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뭐 제가 이거 전략이라 얘기는 할수 없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시그니처 픽을 갖고 있어서 그 챔피언을 안 했을 때, 그 선수가 잘하는 챔피언을 못 했을 때도 잘하는 선수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드아트 선수가 워낙 많은 챔피언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소드아트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킹존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텐션도 끌어올려야 되고 경기적인 실력도 끌어올려야 되고 열심히 끌어올려서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